안녕하세요, 도로시언입니다. 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날이죠. 그 약속대로 이제 불륜 연애라든가 지금 힘든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나시는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륜 연애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내가 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부남, 돌싱, 그리고 내가 총각이면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든가 돌싱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주체를 여자분 위주 쪽으로 갈게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자분이라고 하시면은 거꾸로 알아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교제 중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헤어지시는 분은 제가 앞서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타로를 이제 제외 운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혼분들도 그렇고 힘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현재 진행형 중에도 많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속마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현재 힘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만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속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제가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1번부터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을 고르신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다 거꾸로 됐네요. 현재 진행형인 분들로 한번 봤는데요. 카드를 열자마자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1번 분을 고르신 분의 상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끌리는 거를 감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상대방도 1번 분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분한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왜냐면 1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안고 있는 부담감이라든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1번님이 상대방을 뭐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불안해하시고 밀쳐내시면은 그 사람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아마 1번 고르신 분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치만은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상대방하고 헤어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를 잘 잡아주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대방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알고 있고 많이 좋아하시고 있고 그래도 잘 만나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진심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로서 천천히 풀어가시는 거.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특히 1번 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도 상대방의 2번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게 힘든 연애다 보니까 2번님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범주에 있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진심이 아니라 나를 뭐 육체적인 혹은 스킨십적인 부분으로 혹은 남자가 만나고 싶을 때 상대방이 만나고 싶을 때 나를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예전에는 표현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었다라고 하면 점점 표현이 줄어들거나 나한테 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분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불안감이냐면은 언제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없이 잠수를 탄다거나 헤어짐을 이야기한다거나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두려우신 것 같은 게 2번 분이신 것 같고요. 표현을 많이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2번님한테 마음에 있으신 거니까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심인 거는 일단은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에서는 진심을 갖고 오시는 걸로 보여지고 2번의 상대방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멈춰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님을 좋아하신다라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고요. 두 분 다 서로 정신적인 교감이 많이 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각자의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만나신 건데 아마 조건이라든가 상황적으로는 사실 최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두 분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 만나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분이 그런 불안감, 헤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이 안아야 할 마음의 짐, 번뇌는 혼자서 갖고 가시는 걸로. 나의 힘든 거를 상대방하고 같이 나누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오로지 내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는 거 잘해주세요. 자, 그리고 3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의심, 의구심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번을 뽑으신 분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좀 완벽주의자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격도 급하시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굉장히 깊이 빠지시는 것 같고요. 3번님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끌리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설령 모르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황인 거고 힘들더라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고 만약에 3번을 뽑으신 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 어차피 미래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가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나야겠다.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갈아탈 수도 있고 나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해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어느 정도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있으시거나 같은 사내에 계신다거나 특히 이제 3번 뽑으신 분이 여자 미혼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혼 적령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갈아타고 이 사람을 버려야지, 차버려야지 그런 계획들이 점점 멀리 달아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3번님이 3번의 그 발등을 찍은 걸 수도 있어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고요. 그래도 오래 만나고 싶고 잘 만나고 싶으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알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3번님이 상대방을 갈 수 있는 데까진 가세요. 이제 멈추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멈추실 거니까, 끝까지 가실 거니까. 상대방도 진심입니다. 자, 4번 분을 뽑으신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역시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알고 시작했지만은 끝낼 수가 없고 가본 데까지 가자, 내가 지금 끌리는 대로 하겠다라는 게 4번 분의 생각이시고, 상대방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은 맞는데 그 상대방이 조금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도 이 4번 분의 그런 시간적 여유, 시간을 뺏어먹고 있다라는 거 상대방 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상대방도 4번 분이 좋기 때문에, 4번 분이, 상대방이 4번 분을 만나면은 4번 분의 시간에 대해서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은 욕심인 거 알지만은 4번님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만나고 싶어 하시고, 게다가 상대방은 4번님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싫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경우냐면 4번님이 만약에 미스, 미혼분이시고 상대방은 유부남이신 경우에는 이 유부남 오빠분이 4번님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싫어하시고 나만 만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게 바탕이 깔려있다는 거고, 두 분이 굉장히 같이 있을 때는 잘 맞고요. 보통 같이 있을 시간이라고 하면 단둘이 있는 공간이 있겠죠. 뭐 모텔이라든가 뭐 차 안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굉장히 궁합도 잘 맞으시고 서로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있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약간 다른 사람 같아요. 누가? 상대방이. 근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4번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있어가지고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특히 4번님은 만약에 유부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고 하면 이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애인으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네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봤는데 다행히도 상대방 분이 헤어짐을 생각하시는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개인 상담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